안녕하세요. 저는 19조의 임주원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세바시에 오기 싫었죠? 저도 싫었어요. 근데 막상 캠프에 와서 경험을 해보니 재미있었을 거죠? 저는 이런 비슷한 경험을 해봤어요. 그래서 저는 한번 저의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옛날에 저는 공부라는 저런 글자 같은 것도 몰랐는데 머리도 아프고 연필도 잡으면 졸리고 흥미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학원이 끝나고 집에 왔는데 아빠가 갑자기 드럼 학원이 어떠냐고 물어봤는데 저는 그 당시 확 끌리거나 흥미가 없었는데 아빠는 약 3년 동안 계속 물어봤어요. 영상도 보여주시고. 그래서 저는 한번 드럼 학원을 속는 셈 치고 한번 가봤는데 너무 재밌어 보였어요. 너무 재밌어 보였어. 그래서 한번 해봤는데, 너무 재밌네. 너무 재밌어. 그래서 너무 잘해서 재능을 찾아버린 것 같아서 진로 쪽으로도 생각을 해봤어요. 여기서 저는 무엇을 말하고 싶냐면, 무엇이든 해봐야 아는 것 같다고 생각해요. 각자의 길은 다양하고, 시도를 하면서 깨달음을 얻고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경험은 점점 쌓여 아름다운 순간들이 만들어줄 것입니다. 우리 시도를 두려워하지 맙시다.